대한민국 1호 메이저리거 박찬호.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국민의 희망이 되어준 스포츠계의 레전드 스타. 조국에 대한 그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유명한 박찬호. 그 애국심의 원천은 그가 고향에서 듣고 자란 3.1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커가면서 공주라는 곳이 굉장히 그 좀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곳이거든요. 독립운동 때도 굉장히 깊이 있는 역사가 있어요. 특히 김구 선생님, 유관순 누나. 이거 이 두 분의 이름을 하면 독립이라는 게 전체 아주 뭐 대명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네, 독립에 대한 이 두 분이 공주하고의 굉장히 깊이 있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네, 김구 선생님이 공주 마곡사에서 약간 이렇게 숨어서 계실 때 스님 행세를 하시면서 그러고 보니 여행 내내 끊이지 않는 백범 김구의 이야기. 네. 유관순 열사를 누나로 부르고 백범을 동네 아저씨처럼 부르는 박찬호. 도대체 그는 어떻게 김구와 유관순을 만났을까? 충남 공주시 태화산에 위치한 마곡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1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의 7대 사찰 중 한 곳. 마곡사와 김구 선생은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을까? 탈옥후 전국을 방랑하던 김구 선생은 승려로 위장한 채 마곡사에서 하은스님 상자로 입산하였다. 그 다음날 득도식을 마친 후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아 머리를 깎고 그 뒤 그는 3년간 3.1로 일하며 나무도 하고 조국을 위해 사색했다. 산책로를 거닐며 수만 번 되새겼을 조국 독립의 꿈. 어쩌면 그는 이곳에서 평생의 과업을 결정한 것은 아닐까. 유관순 누나도 공주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애국심으로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3.1운동에 운동을 하러 나가셨죠. 미국 선교사 샤프 부부가 설립한 영명학교. 샤프 선교사는 부흥회에서 만난 활발하고 총명한 소녀 유관순을 공주로 데려와 양녀로 삼았고 신학문을 교육시키면서 애국정신을 심어줬다. 이 교회를 통해서 유관순이 신문명을 접하고요. 새로운 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서울로 가서 독립지사들과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적극적인 독립지사로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19년 영명학교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만드는 등 공주 영명학교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공주 영명학교의 자유로운 학풍 속에서 대한 독립을 꿈꾸었던 유관순 열사. 당시 그녀의 나이 17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운동선수들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다라는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본능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은 이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그런 게 꼭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예, 그런 막 그 정신과 에너지 오늘 경기 꼭 잘해야 돼 이런 게 막 생겨요. 예, 갈수록 그런 게 시들시들해질까 봐 걱정인데 꼭 일본이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선주들은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을 갖고 그 정신이 어디에서 왔느냐. 애국이 없다라는 건 가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없다라는 거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나라가 탄탄해져야 되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